안녕하세요. 황시룡 선수 백승열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뭐 여러가지 자세라든지 강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가장 기본적이면서 좀 특별한 거 올려보려고 합니다. 팔씨름인데 발을 오늘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PT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들, 몸이 잘 안 나온다든가 자꾸만 몸이 뒤로 젖혀진다든지 몸이 돈다든지 그런 것들 억제가 안 되는 게 불편한 것들이 자세히 보면은 그 발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팔씨름 할 때 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팔씨름 자세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발을 앞발을 앞에다 두지 않고 뒤에다 두고 뒷발을 쭉 빼서 몸이 마치 이제 돌격 앞으로 자세가 돼서 이렇게 숙여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렇게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누르는 거 위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그립의 압박을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팔씨름 선수들이 취하는 자세들이 있어요. 그걸 간단히 볼게요. 자, 하체 골반을 살짝 테이블 밑으로 받아 넣어주고요. 등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약간 C자, 약간 C자 형태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뒤로 하체가 빠져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른쪽 팔씨름 할 때는 네, 오른발 앞으로 해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권법 자세 하듯이 취해주시면 됩니다. 가슴을 이렇게 내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등 근육이 이렇게 수축되고 가슴이 나오면 우리 팔은 좌우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팔씨름 할 때는 좌우로 벌리는 게 아니라 그죠? 안으로 모으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슴을 내밀기보다는 네, 몸을 살짝 웃구려서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시작 자세가 되는 거죠. 발끝방이 이렇게 10시 방향인데 대다수의 이제 초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발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줄다리기 할 때처럼 발끝 방향이 앞을 보고 이렇게 좌우가 모여가지고 마치 이렇게 이렇게 뜯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발끝 방향으로 우리 무릎이 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돌려도 무릎은 발끝 방향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뭔가 옆으로 넘기는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왼발, 뒷발, 뒷발의 발끝 방향이 약간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릎이 약간 바깥쪽을 보고 고관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발가락 바깥쪽으로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요. 우리 물건 줬을 때 이렇게 안 줍죠. 어떻게 줍나요? 발가락 안쪽으로 해서 줍습니다. 밖에 있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줍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 고관절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발끝을 앞에 보고 있고 무릎이 앞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 넘기는 동작에서 이제 과도한 허리에 이제 밴드잉이 나타나게 되고 이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몸이 빠지면서 많이 돌게 돼요. 이 현상 두 개는 팔씨름에서 되게 안 좋은 겁니다. 만약에 몸을 돌린다고 하면 왼쪽이 손에서 멀어지고 누가 멱살 잡아듯이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축은 안정된 상태에서 저 오른쪽 견갑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동작이 올바른 동작이에요. 여기서 나중에 응용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잘 지켜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팔씨름 자세를 취하시고 딱 내 쇄골과 수평인 방향으로 팔을 쭉 펴세요. 이렇게 펴신 상태에서 얘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고정이에요. 딱 허수아비처럼 그 상태에서 내가 넘기는데 내 손끝이 바깥으로 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끝을 항상 너무 이렇게 좌우폭을 좁히지 않고 적당히 넓혀주신 상태 넓혀주신 상태에서 그렇죠? 체중은 항상 앞꿈치에 두시고 넘기는 동작에서 뒤꿈치가 떠있기 때문에 뒷발이 언제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체중을 밑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탑롤이 되든지 아니면 훅방향이 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발끝이 전부 다 앞방향을 보고 있으면 상체 전반적인 자세가 망가집니다. 왼발, 이 뒷발이죠. 오른팔 팔씨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약간 10시 방향으로 넓혀져 있고 체중이 앞꿈치로 들어가 있어서 항상 유동적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몸이 내려가는 방향은 이제 넘길 때 옆으로 넘기겠죠. 이렇게 넘기는 방향은 손을 꼿꼿이 폈을 때 잘 모르시겠으면
내 왼쪽의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기본적으로 내려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바깥으로 가게 되면 몸이 계속해서 열리는 현상, 머리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내려가면 또 고관절이 작동을 안 하니까 더 힘들겠죠. 되게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니라 항상 책상 밑에 뭐 죽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 주시면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익숙해 보셨던 기본적인 사이드 프레셔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손을 막 이렇게 미는 게 아니에요. 고정시켜 놓고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그대로 탑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렇게 돌지 않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체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백프레셔랑 프레셔 강화시켜주고요. 그리고 몸이 지나치게 돌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커들은 이제 발을 다르게 두죠. 다르게 두는데 이 상태에서도 후커들도 집어넣을 때 이렇게 될 때. 보시면 이렇게. 그죠? 바깥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팔꿈치를 축으로 내 몸이 돈다 이렇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몸을 중심으로 내 오른쪽 이 바깥쪽 자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축이 항상 안정돼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을 어떻게 잘 딛어줘야 몸이 자연스럽게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발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발을 신경 쓰고 자세를 취했을 때 편안하고 뭔가 힘쓰기 좋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지 몸이 뒤틀린다든지 이상해 힘들어 그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올바른 발의 위치부터 잡아주시기를 저는 권고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반짝반짝.